아이고, 여기 어디고? 아이고, 이리 와. 무릎도 쓰시고 허리도 아프고 삭신이 쓰신다 쓰셔.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게뇨? 지가예, 나이가 들어갖고 온몸이 쓰신다 아닙니까? 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이소. 이거 한번 먹어봐. 어?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산신령 마자예, 약장수 아닙니까? 이게 천년초라고 하는 것인데 아침 저녁 꼭 먹도록 하여라. 그럼 나는 이만. 선생님, 약장수, 야이 사장님, 사장님. 아, 아이 뭐가 이거? 아이고 이상한 꿈이 다 했네 이거. 어머, 제발로 천년초 여기 있네. 이야, 희한하네. 한번 볼까? 갑자기 힘이 넘치는 맛인가요? 네. 건강을 되찾아준다는 빨간 열매 천연초 만나러 경북 영덕으로 떠나봅니다. 푸른 자연이 펼쳐진 경북 영덕의 산골마을. 이곳에 무르익은 가을을 알리는 빨간 보석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야, 열매 색깔이 엄청 이뻐요. 오, 가까이서 보니까 선인장 같아, 선인장. 이야, 엄청 많네요. 아,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 아니, 멀리서 보니까요. 네. 네. 열매 색깔이 빨간 루비처럼 진짜 보석 같더라고요. 예, 예, 예. 아, 이게 천년초라고 하는 작물인데요. 이게 토종 선인장입니다. 영하 25도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영상 50도에서도 타 죽지 않는 아주 강인한 식물입니다. 전 천년초 처음 봐요. 예, 그러세요? 영덕에서 잘 자랐나 봐요. 예, 이 지역 자체가 이게 산골이고 이게 주황산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교 차이가 심하고 또 여기가 사질토기 때문에 천년초 키우기에는 아주 최적지입니다. 와, 천년초가 엄청 잘 자랐네요. 예, 너무 잘 자랐죠. 네. 야, 이렇게 또 가까이서 보니까 예. 어머나, 저는 약간 고구마, 조그마한 고구마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거 같기도 하고 예. 색깔이 엄청 예뻐요. 속살까지 빨간 빛깔을 자랑하는 천년초. 그 맛이 궁금하시죠? 달아요, 진짜. 예, 달죠. 야, 어떻게, 어휴. 아, 선인장이 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천년초죠. 야. 손바닥을 닮았다고 하여 일명 손바닥 선인장이라 불리는 천년초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쓰였던 귀한 선인장입니다. 야, 진짜 손바닥 모양 좀 생겼네. 아니, 가시가 분명 안 보였는데 제 손바닥에 장가지가 붙어. 저 가시 어떡해요. 네. 정말 가시가 많네요. 네, 하지만 독성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천년초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확을 할 때 꼭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고 수확을 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은 필수. 한여름에도 복장을 갖춰 입어야만 가시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천연초 수확에 나서볼까요? 이건 가시가 있어서 그렇지 수확하는 방법은 쉬워요. 이렇게 대고 여기다 이렇게 딱 얹어서 풀주시면 돼요. 대고.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저도 손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쉽게 따지네요. 너무 이렇게 소로록 나오니까. 근데 사실 다른 작물도 많을 텐데 예. 천년초 농사를 짓게 되신 이유가 있어요? 예, 제가 처음에는 천년초 농사를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고 제가 서울에서 합기도라고 하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 몸이 안 좋아서 천년초를 먹고 효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네. 다른 사람도 이거를 갖다가 이 좋은 걸 전파하자. 그 취지로 시작을 한 거죠. 우리 아버님은 좋으셔서 시작했지만 예. 우리 어머님은 쉽게 귀농하자 했을 때 따르셨어요, 어머니? 쉬운 일이 또 아니잖아요, 농사가. 남편 살리고 우리 같이 건강해야 되면 좋은 거 먹어야 되니까 저는 뭐 아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싸우기도 싸워요. 그래요, 어머니? 근데 싸웠다가도 또 금방 또 없으면 안 되니까 또 금방 풀어지는 게 부부가 다 그렇죠. 네. 낯선 산골에 들어와 20년 차 농부가 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던 부부. 천연초로 잃어버린 건강도 되찾고 새로운 인연도 만나게 되었다는데요.